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바다는 오늘도 사납습니다. 자, 오늘 물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8물이고요 만조시간이 14시 40분, 오후 2시 40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자, 파도가 사납고요, 바람도 좀 불고 있습니다. 자, 애항에서는 파도 때문에 낚시를 하실 수 없고요. 자, 안쪽에 내항을 보시면, 내항에는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이 계시네요. 여기 지금 낚시하러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시야가 멀리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네요.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연휴 때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게 되면 막 낚싯바늘이 막 엉기고 이런다고 해서 연휴 동안 낚시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어제하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는 좋습니다. 자, 바깥에 애항 쪽으로는 파도가 이렇게 개판이지만, 자, 안쪽으로, 내항 쪽으로는 잔잔해서 좋습니다. 요즘 고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가서 보니까 많이들 손맛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이번에 또 돌아오는데 주말부터 또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낚시하러 많이들 오실 것 같아서, 자, 제 정보를 참고하시면 어디서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동해안에서는 제가 왕입니다. 강릉, 고성, 속초권에서는 제가 대장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하니까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자, 바다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신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벌써 아마 점심 드시고 오셨을 텐데 한 10여 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 5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랬어요? 예. 아, 시간, 보니까 시간 안 오니까 좋다. 전화기들 안 가져오니까. 자,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정갱이를 해를 떠서 미끼를 쓰고 계시네요. 하도 안 돼서. 안 돼요? 안 지금 하나 해? 지금 만두 시간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빨라, 안 오고 빨리. 예, 만두 시간.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 사장님도 한 10여 수 정도 하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고기가 안에 보이긴. 20마리. 20마리요? 20마리 잡으셨답니다. 이게 오후에 나오신 거죠? 아니요. 아침에 나와서 네 분을 왔다 갔다 했어,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전에 잡은 거 갖다 놓으셨을 거 아니야? 안 갔다니까. 예? 왔다 갔다 했다니까. 오늘 아주 미친놈 다 돼가지고. 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면서 고기 안 갖고 가셨어요? 안 가져갔는데. 아, 네 번 또 왔다 갔다 한 번도 못 잡았다니까. 아, 오늘은 잘 안 나왔구나. 아니, 나왔는데. 예. 내가 이 주걱 때문에. 예. 나중에 가서 여기 주걱이 좋은 거 팔더라고. 사서 주걱 그 밑에가 깨져가지고. 아, 밑밥을 못 뿌리셔갖고. 주걱 때문에 네 번 왔다 갔다 했다. 자, 주걱 때문에 장비가 파손돼가지고 좀 지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요쪽 분들은 일행이신가? 오비를 똑같은 걸 입으셨네? 야광으로? 그
커플이 몰라 커플. 아, 두 분이 커플이시구나. 아, 예. 두 분이 이쪽 분이 여자분이시구나. 가까운 쪽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시고요. 예. 제가 오면 행운을 몰고 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를 하십시오. 밥 먹으러 가자. 사장님 와갖고 친구들. 옆에 사장님은 부부지간에 낚시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 조사님이시죠? 아유, 왔나요? 아, 예, 그런 사이, 고기 확인하는 사이, 예, 사모님이 히트! 자, 예, 올라왔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자동으로 빠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또 옆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예, 통 안에 있는데 한 20여 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그 물망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 대충 짐작으로 한 2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4마리 잡으셨는데 늦게 오셨답니다. 예, 머리를 내장을 손질을 하셨네요. 자, 저기 사부님이신가? 빨간 신발에서 여자분 같으고요. 남자 사장님도 히트 하셨는데 남자 사장님 아이고 떨구셨습니다. 아, 아깝네. 자, 떨구셨습니다. 자, 이쪽에도 몇 분이 계시네요. 자, 어제는 요 부근에서 요렇게 부근에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물때가요 만조 시간이 다 돼서 만조 시간은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2층에도 계시는군요. 2층 쪽에도 계시고요. 자, 한 2시간 만조 시간이니까 3시나 4시쯤 되면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꾸준히 나왔으니까 오늘 또 뭐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단지 비가 온다는 것 뿐이고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오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한 4마리 5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잘 안 보이고요. 자, 이렇게 잡아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을 닫아드리고요. 예? 하부 낚시는 저는 원래 찌낚시만 하는데. 예. 하도 저거에서 낚시 좀 가져갔더니만. 아.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저 여기 코너 돌아서. 예. 여기 있는 분이 많이 잡더라고. 아,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요 코너, 예. 많이 잡으셨다니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금방 잡은 고등어도 있고요. 한 20여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쪽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네요. 자, 2층에도 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비가 오니까 아래로 내려오기 불편하시니까 2층에서 하고 계십니다. 2층에서 히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예, 전화, 예, 전어도 잘 나오고 있고요. 고등어도 나오고요. 이것저것 예,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주위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
평상시보다 아직 예, 많은 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일찍 가신 분들은 들어가셔. 아, 저쪽에 2층에서 예, 올리는데 뭐가 올라나요? 예, 2층. 예, 고등어 같습니다. 예. 2층에서 고등어가 예, 떴습니다. 고등어 떴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 오전에 하신 분들이 안 계셨는지 예, 크게 많이 잡으신 분은 안 계시고요. 지금 물때가 고기가 안 나올 시간입니다. 딱 만조 시간 되면 안 나옵니다. 그 만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야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예, 저쪽에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제는 한 편 더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옷을 잘 챙겨 입지 않고 와갖고 추워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예, 구독자 두 분하고 같이 함께 쭉 한번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